그 어떤 일이라서 국화는 이 피어 하늘이 파란데 아 가을이다 섣부른 기대 부럽다 오늘도 너란 꽃잎은 참 아름답고 그 어떤 일이라도 섣부른 기대는 독이 된다 싸늘하네 특히 사랑과 사랑에 관한 일이라면 저도 커피가 매우 뜨겁네 단풍잎이 먹고 싶다 부럽다 아 가을이야 So far 다다오 아 오늘 가을이 아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죠 가을 아 뭐야 지금 가을 아직 못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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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순간이 너였다 사랑했던 때도 아파했던 때도 이별했던 그 순간까지 섣부른 기대 아 끝없는 헤어짐 플로우미 반짝 빛나는 우리의 밤을 주면 안 돼 다들 우리 정면을 좀 한번 쳐다볼까요? 정면 의식 하늘까? 정면 의식 여러분 가을입니다 은준아 네 그 칠판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렴 지금은 가을을 느끼는 중 가을 가을 참 멋진 계절이죠 시원하고 가을 커피를 뺏어가군요 가을하면 커피 오신거 저 계속 이걸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커피 한번 먹어 네 다 먹고 시작합시다 웃음으로 신거 커피 위로 따뜻한 수증기가 올라와 차가운 물 아니에요? 따뜻한 지금은 가을인데 저는 왜 모플라를 입고 있죠? 생각보다 가을은 더운 계절이군요 아,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인사를 드릴까요 한번? 예!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빨리 저려! 아니 네 오늘 제대로 가을을 한번 느껴볼 거니까 맞아요 네, 우리 좀 모일까? 네, 모일까?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꾸 소중한 동기입니다. 작소 동.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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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작소 동. 응. 네. 친구일 것 같아. 오. 친구일 것 같아. 아, 인사 알아드릴까요? 너 계속 그거 하고 있어야 된다. 네. 끝날 때까지. 네? 힘들어, 일어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둘, 셋. 스펙트럼. 스펙트럼. 안녕하십니까, 스펙트럼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웹을 완전 제로 네. 가을입니다. 여기 침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 혹시 오늘 저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을풍을 느끼고 있고 하는지 아시나요? 가을을 네. 풍을 느끼고 있다. 가을이 왔어요. 아, 가을이라서 진짜 그 무덥던 날씨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선선하다 못해 조금 쌀쌀하다고 맞아요. 춥더군요. 추웠어요. 반팔 입고 나가면 좀 춥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브이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건지 네. 가을을 보여드리는 거죠. 아, 진짜. 기대하세요. 가을을 저희가? 먹어야죠, 오늘은. 어떤 가을을 오늘은 가을을 먹어야죠. 어떤 가을을 저희가 선사할지 기대되시죠. 가을을 요리하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옵니다. 오, 다들 아시겠는데요?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 어? 이따가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저희는 며느리가 없는데? 집 나간 쿠마. 집 나간 쿠마. 집 쿠마가 없습니다. 우선 저희는 무엇을 할지 비밀로 한 채로.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동해 볼까요? Let's go. 가을을 느껴봅시다. Let's get it. 느껴봅시다. 자, 워킹 주의하세요. 워킹 가을 느낌이요. 치어스. 가을 워킹입니다. 가을 워킹. 슬슬하게. 모든 순간이 너였다. 야, 우리 한 명 일자로 붙자, 우리. 들어갈게. 차동문인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거꾸로 입고 있어요. 네, 입성했습니다. 뭘 볼까요? 단풍잎이 가득한 이 문이 열립니다.
자 일단 우선 저희가 앞치마를 먼저 빨리 앞치마부터 입으세요. 네. 네. 각자 원리 어떤 거 있죠? 아침에 여기 너무 아침에 잠깐 혼자 뒤로 묶기가 좀 어려워요. 처음에 뵙기거든요. 한번 도와주세요. 한번 묶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샹들리에는 동규와 재난이가 엄청나게 열심히 닦아놓은 아름다운 샹들리에니까 많이들 봐주세요. 급하게 닦았고요. 그럴리. 급하게 둘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저희와 어울리지 않는 이 아름다운 샹들리에. 저랑은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랑도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막내야. 압니다. 동규 형이 열심히 닦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준비를 해볼까요? 우리 주방이 되게 엄청나네. 네. 준비 중입니다. 네. 가볼까요? 우리 지금 다 모여볼까요? 네. 모여볼까요? 네. 잘 어울려. 저 오늘 재난이의 교실. 네. 재난이 요리교실. 요리교실. 아 안녕하세요. 열심히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까 동규 형이 말했다시피 오늘 가을에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요. 가을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뭐가 있죠? 진상한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메이플 시럽! 오! 어? 메이플 시럽! 단풍 시럽이 아니나요? 아, 같은 네, 말이죠? 같은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풍 시럽. 네. 네. 저희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이게 은근 부담감이 있네요. 네. 약간 순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무엇을 할 거죠?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네. 뭐죠 이게? 말씀해 주시죠. 네, 끝났어요. 1절만 하세요. 1절만. 아까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 그 전어. 그 전어. 여기 있는 그 전어. 전어. 아 전어. 궁금하시다고요? 잘 보이시나요? 전어. 이 전어가 이제 지느러미랑 비늘 모두 제거하고 깔끔히 손질을 마친 전어입니다. 네. 너무 부드러워요. 아주 깨끗한 전어. 여기 아 네하르. 가을에 마시면 제일 좋은 네하르. 요즘 네하 친구. 저는 이거를 간장을 버무리고 싶어요. 간장새우. 간장새우. 또 그 간장새우. 간장새우. 아, 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길 원합니다. 왜죠? 다 하세요. 네. 왜요? 아 저 경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지 한번 맞춰보세요. 와요. 전어찜. 전어찜이요? 찜이요? 여기 잘하시나 보다. 전어 매운탕. 오 좋아요. 오, 매운탕 좋죠. 여러분 매운탕 좋아하시나요? 대하 스프? 대하 스프? 어, 아 새우 스프라는 거죠? 네네. 좋아요. 우리 이제 모니터링을 하자. 일단. 아 맞다. 아, 네. 아,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네. 질문해놓고 답을 네. 드릴 수가 없었군요. 아 소리를 기울여야 되겠군요. 앞치마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 여기는 볼 수가 없군요. 네. 아 네.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데이터 무제한이신가? 이게 네 무제한이에요. 우리 민재는 못 먹잖아.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얘들이랑 함께 먹는 거라면 다 같이.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민재 새우요 까주면 먹어요. 맞아요. 익힌 거. 이기적인 네. 사람. 익힌 거 까주면 먹어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돼. 민재 해주면 먹어요. 대한 튀김인가요? 대안은 뭐다? 대안은 새우죠. 네? 간상새우. 간상새우. 맞습니다. 간상새우. 그 대안은 씻을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대안 씻을 때 쓴다고요? 죄송합니다. 대안은 드라마죠. 아, 키 좀 낮춰보래요. 대안 드라마. 저거 키는 낮춰보래요. 어떻게? 아우 제가 형 아, 내가 일로 저희가 이렇게 있죠. 나 너무 사이즈 아니야 여기 딱? 오 귀까지 올리시는 겁니까? 저도 다 나와요. 네. 까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슬슬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좋지만 슬슬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상관 내려놓고 저희가 팀을 좀 나눠서 해볼까요? 아니면 다 같이 대한 팀 저런 팀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팀만 나눠서 한번 나눠서 합시다. 저는 동경한 팀.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한 팀 이렇게 어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대한 쉽게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맛 기대하세요. 아 그럼 오늘도 오늘은 가위바위보 또 팀을 나눠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합시다. 좋아요. 이번엔 고르는 건가요? 저번에 저희 둘이 했으니까 이제 아닙니다. 똑같이 저는 하기 원합니다. 이제 재한 형이랑 오케이. 동갑 기관 얘기. 아니야. 동갑 얘기 그래. 오케이. 동갑 얘기. 자, 구호즈. 네, 구호즈로 합시다. 오케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동경 올라가. 동경. 어? 여기 다 에이스 해줘. 좋아요. 우리의 에이스. 저는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동경이 있다면. 저희 뽑으면 되나요? 네네. 아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똑같이 이기 사람 계속 웃겨. 아, 그런 거죠? 이기 사람 계속 웃겨. 네. 아싸. 그럼 남은 사람이 이제 일로 가는 겁니까? 네. 아니, 당연히 승현이를 뽑겠죠. 네네. 그러면 승현이 뽑으시죠.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 안 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가위가위보. 아,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오케이. 자,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와, 승현이요. 가시죠. 들어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마님이 네.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 좋아요. 세한이 형이 잘해요. 어느 팀을 가든. 저도 솔직히. 좋아요. 전 동경이 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냥 직감, 뭔가 직감으로. 네. 은준이는 뽑고 있지 않을까. 왜지? 왜? 직감. 안 내면. 왜지 감자?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아! 이거는. 민재 형을 뽑으면은 뭔가 안 할 것 같고 은진이를 뽑으면은 뭔가 못 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누구 뽑을까요? 투표. 안 한다 못 한다. 아 저 제한님 팀 하고 싶어요. 네? 제한님 팀 하고 싶어요. 뽑을게요. 안 돼. 이렇게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랑 대화를 나눌까요? 네. 네 팀 나눕시다. 네. 이긴 쪽이 뭐 가위바위보에서 하고 싶은 거.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저는 대화하겠습니다. 좋다. 좋나요? 대화, 좋은 건가요? 대화가 좋아요. 오케이. 대화팀, 전화팀. 네, 대화팀, 전화팀입니다. 자,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대화, 대화. Let's go. 어디 보다 대화 손질입니다. 팬츠를 풀고 전에. 아! 대화를 네. 수영과 이 친구들이 그동안 섭취한 것들을 제가 모두 뺐습니다. 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한 시간 동안 투닥투닥 거린 게 바로 그겁니까? 아니 친구들 먹은 게 맞더라고요. 어찌나 투닥거리든지. 네. 또한 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몰랐어요 많이 진짜. 많이 먹고 통통하네. 걱정 말고 이렇게 바로 요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여자 손부터 씻자. 네. 손부터 씻자. 저 아까 씻었어요. 손 씻는 거. 아까 씻으세요. 저 아침에 씻었는데. 여기 손 씻는 동안 오디오 귀여워요. 아 그래? 여기서 놀고 있어. 이때 좀 놀고 있어야지. 제목만 준비해야지. 그만하세요. 머리카락 떨어져요. 머리카락 저 보세요. 이거 머리 안전모 썼잖아요. 다 씻고 왔습니다. 뭘로 닦죠? 여기. 아 맞다 형, 저희 전화에 식용유 발라야 돼. 아 왜? 저희가 일단 바르기 전에 팔집을. 아 네네.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 일단 팬에 소금을 부으세요. 소금을 부어요? 네. 붉은 소금. 저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면 일단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말씀드려 드릴게요. 팬에 소금을 일단 부었어요. 얼마나? 여기로 오세요. 네. 부었죠. 이제 사이즈가 되게 편하게 가라. 아 네. 근데 이게 이 정도면 됐네요. 수건. 이게 좀 불편해요. 자주 부딪혀요. 네, 이게 좀 낫네요 생각보다. 저 맨날 밤에 물 마시러 나오면 맨날 부딪혀요. 저는 장갑을 낄게요. 장갑. 니네 장갑이요? 네. 뒤에 보시면 은준아, 네 수건보다 하얗대. 장갑이 어디 있었는데? 어? 있었는데? 수건 이거 말한 거예요. 금방 봤는데? 소금 팬트라고 했어. 장갑 금방 봤는데. 장갑이 없었어요. 금방 봤는데? 어? 어? 새 거를 뺐죠. 아 좋아요. 민대 안녕하세요. 장갑 여기 있어요.
아, 자. 일 두 번 시키지 마세요. 잠깐 여기 있어요. 여기요. 진짜 여기 있어요. 오, 그러네. 저희 붓이 없는데 제 거 붓 가져올까요? 어, 이거 마치 찜질방에서 그 보는 소금방. 소금이 그렇게 나 많이 보여요? 네, 그렇죠. 소금 위에다가 하는 거니까요. 아, 진짜요? 평평하게 하는 거. 인재형을 괜히 뽑은 것 같네요. 보일까요? 보이실걸요, 아마? 자. 평평하게 펴주세요. 잠시만요. 아. 소금을 다 부어도 돼요. 너무 따뜻해. 이 친구가 많이 놀랐어요. 소금이 다 배어 들어간 거예요. 네. 오. 아니라고요? 안 배어 들어갔어. 여러분. 아, 이게, 아 소금 이렇게 열기로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친구의 이게 또 좀 더 잘 있게 맛있게 있게 하기 위해서 기다린 거 같아. 살집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 멋있어. 근데 지금 댓글이 올라왔는데 네. 요리 댄스를 보고 싶대요. 요리 댄스요? 네. 요리 댄스 하면 또 민재 형. 아니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해줘야죠. 재현 씨 일단 지금 요리 댄스를 한번 시작해 주시죠. 어, 칼을 쥐고 있어서. 네. 한번 위험하게 하면은. 어, 제가 칼 빼고.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 그 생선만 생선만 들고. 자 요리 댄스. 자. 아니 생선 들고. 둘. 하나 둘 셋 넷. 아, 칼을 하나 더 가져올까요? 빠른 속도를 위해서. 이거 자체가 어디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자 조심하세요. 네. 얘가 들어가 있을 거야. 아 웃겨. 들어가.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자리에 꽉 차서 할 게 없어요. 저 이것만 하고 나올 거예요. 아오. 됐다. 네, 배아가 타지 않고 소금 간이 살짝 배도록 소금을 깔아줬고요. 이게 되게 이거를 조금 이따 올리면 되나요? 네, 아 어, 지금 바로 올려도 되지 않나요? 배아를 올려볼까? 근데 물기를 좀 제거하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 소금이 까매지고 있어요. 소금 조심하세요. 네. 물기 좀 있어요? 키친 타월로 조금만 돌린 다음에 제가 모니터를 보는데 여기 있는 자, 여기 있는 거 손질하시면 돼요. 네? 제가 생선을 세 개잖아요. 이제 하나씩 두들깁시다. 제가 한번. 네, 장갑을 끼세요. 아, 여기로, 여기로. 네네. 이 친구가 발라줘야 되는데, 네. 이 친구가 좀 많이 놀랐어요. 음식의 손맛인데. 손맛? 우리 손맛으로 갈까요? 손맛으로 갈까요? 잠시만요. 왜 발라줘야 갈까요? 손맛으로 가죠. 왜 발라줘야 돼요? 얘한테? 장갑은 끼지 않는 걸로. 어디 맞는 거예요? 얘한테 발라줘야 돼. 그, 타지 않게 하기 위해, 네. 식용유를 여기다 붓고 하면은, 네. 눌러 붓고 탑니다. 어구, 어? 근데 여기다 바르면은, 모르겠어요, 저 잘. 네, 안 타요. 이거 약불로 해야 되나요, 혹시? 오, 아, 쟤네도 해야 되네요. 장식장에 있는 라면이 맛있겠다고 하시는데. 아, 이게 저희의 비상식량이 오픈됐군요. 네, 지금 비상식량이에요. 아, 생선아, 포기했다. 내가 올려요. 세 번 정도 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올립니다. 자연바람에 말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 와. 어, 너무 간격이.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좀 해봐요. 네? 아, 그 비스듬하게 해야 돼요. 아유, 진짜. 세 번만 하면 돼요. 세 번이요. 아, 오. 대각선을 그래. 사선으로 하나, 둘. 양쪽 다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아, 아니요. 아, 양쪽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선으로 됐어요. 이거 올립니까? 아, 닦으셨나요? 네, 이거 닦았어요. 올려주세요, 직접. 네. 아, 미안해. 어, 고귀한 우리 새우님들. 네. 새우님. 맛있겠다. 어, 새우신. 어. 근데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어. 원동규 씨 못하는 게 뭐네요? 어 형 근데 만질 수 있어요? 못하는 거야? 어, 만질 수 있지. 춤이야. 전화 던지지 말아요. 춤 못 춰요. 네? 아 전화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손에 빠져요 이렇게. 어. 마지막. 아. 어, 이 친구는 되게. 그래요? 전원님이 아무 애긴데요? 아프지. 어떡하지? 너무 깊게 잡는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럼 오나리? 아. 오나리? 아 오나리 같아. 아. 전화 오나리? 아 전원을 못 사게 된다고. 아 이제 다 됐고요. 보나리 그게 고등학교 때로 네. 돌아가고 싶어 이런. 이제 칼을 갖다 놓으면 되죠. 네. 칼은 그치. 필요 없죠. 전원 고등학교로 나는 리터. 휴지로 한번 닦아주세요. 네 제가 닦아올게요. 아 네. 그럼 전원 휴지로 해주세요. 그러면 물 묻히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갈래? 거기다 전원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네. 얘한테 물이 묻으면 구울 때 엄청 튀어요. 물이랑 기름이 나거든요. 어, 다시 한 번. 오케이.
전원은 지금 몇 분이죠? 어디에? 제가 한번 세겠습니다. 20분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아, 네, 오일을 발라줘야 돼요. 30분까지 딱. 네. 염색시켜야 돼요, 염색? 네, 발라주세요. 염색. 네, 네. 전원에 염색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드세요. 살짝. 이거요, 뚜껑 닫아도 돼요.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자, 전화 좀 잘 들으세요. 저희는 끝났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어! 네. 물을 올리고. 왜요? 저희는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끝이에요? 네. 그럼 어디 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손! 이따가 먹을 거잖아요. 네, 이따 맛있게 같이 먹어요. 아. 나쁜 손! 이거 다 할 거죠? 이따가? 네, 다 해야죠. 나를 수고해서 만든 사람. 나 지금 솔직히 열이 올라오면? 저도요. 아, 네, 계속 전화가 많으신다. 네, 전화가 엄청 많네요. 아, 전화 눈을 마주치하게. 이거 근데 이 많은 걸 다 누가 먹죠? 저희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자 이제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대학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 그래? 오! 이분 역시 성격이 빠르네요. 아니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댓글 읽는 거 담당이 여기로 오세요. 그럼요. 제가 댓글을 한번 직접 나눠보고 있으니까. 벌써 올렸으시면 어떡해요?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톡톡 넣는 거 아닌가? 방금 소리 약간 패대기 아니었나요? 네. 퍽이었는가? 자 조금 이따 올려주세요. 전화가 되고 싶다. 안 돼요. 아니 근데 안 돼요. 전화로 태어날 걸.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전화는 살이 연하기 때문에 잘 다뤄주셔야지 안 그러면 부서져요. 네, 전화랑 맞아요. 유도하면 안 돼요. 아근데 이해 계속. 아 눈 멈췄어. 눈 때는 눈싸움? 못 보겠다. 여러분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단풍잎. 아직 단풍잎은 없죠. 아까 우리가 그렸잖아요, 단풍잎. 아, 맞아요. 아까 단풍잎 보셨나요? 저희가 그린 단풍잎. 나중에 형편 없죠. 재한이가 그렸던 속설. 아주 형편 없죠. 야, 입이 안 벌려줘. 그걸 왜 벌리라고 합니까? 하지 마요. 네. 음식으로 장난치면 신발. 승현이가 열리라고. 생물체. 생물체. 이거 이제 벗어도 되나요? 네네. 네. 이 휴대폰이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네? 제 겁니다. 왜 내 손에 기름이 이렇게 많이 묻었는지. 아 네! 네 기름이... 그거 공주님 건데요. 가을 하면 스펙트럼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가을 하면 스펙트럼이죠. 아니, 가을 노래? 가을 노래가 얘기가 나왔어요. 원데이 키즈 선배님의 가을 한 부! 가을 한 부 아시는 분? 아, 제한이를 보죠? 잠시만, 제가 보고 얘기했어요, 아시는 분. 보컬링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러면 손안에 들어가서 노래 듣게요. 현진씨, 우리 얼마나 됐어요, 혹시? 저희요? 네. 몇 분이죠? 저 20분에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지금 23분이, 3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중불 맞아요? 벌써 빨간데요? 여기 주황색이 됐죠? 오, 맛있겠다. 그래서, 가을 노래? 가을 노래. 네. 저희가 추천곡을 한번 받아볼까요? 가을 한 부가 나왔죠. 아 아니요. 지금부터 받아볼까요? 네. 가을 아침이 뭐죠? 가을 아침. 가을 아침. 그거는 아이유 선배. 아 그게 가을 아침이. 아이유 선배. 맞아. 맞죠. 이른 아침. 불러주세요. 효과를 알 수 없는. 이거 아시죠? 저 앞에 가서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고서. 가사를 몰라. 동교탄. 아, 가사를 몰라요. 가사요? 네. 가사 보고 하면 되죠. 자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기분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거기 오염 돼요. 여기요. 잠시만요. 불 좀 좀 하세요. 저희의 지금 약불이죠. 가을 남친을 불러달라고. 가을 한 거 많이 올라왔냐? 네.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가을 한 거를. 그럼 제가 가을 아침을 그냥 부르고 있으세요.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편에 나도 가을이 오면 방향지 가을 동화 반편지가 좀 많거든요. 반편지. 네. 가을을 불러드릴게요. 이른 아침 작은 새는 노랫소리 들려오면 그랬듯이 아쉽게 잠을 깨다 육지생물 아닌가요?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주고 지금 굉장히 민재형이 바빠요. 재채기 할까 말까 여기까지. 야, 괜찮았나요? 그 사이에 민재 형이
바빠요. 아직 바빴어요. 아직 바빴어요. 지금 여수 뒤에서 뭔가 했거든요. 네. 여수 밤바다도 있고. 괜찮았나요 이거? 아 문성준님 노래하신다. 잠시만요 제가. 어 조심해요 조심해요. 전 여수 밤바다 불러드릴게요. 네, 좋아요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아 일본 느끼네. 제가 래퍼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문동균님 네 가을 한번 틀어주세요. 네 틀어드릴게요. 어 이걸 틀어드릴게요. 어디였죠? 어? 아 저기 어디였어? 있군요. 네 가을. 어? 왜 더 어디였어요? 아 처음에 식어 있는 상태에서 올려놨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어 좋아요 좋아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아우!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같이 아, 그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불러주세요.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걸어갑시다. 아 네. 네. 민망하니까요. 아 여러분 저희 근데 그거 잘 보셨어요? 저랑 재한이랑 신나게 불러지켰던. 한편에 너 네 행복했던 오 장면뿐인 오 앞으로 가시죠. 앞으로 가실게요. 계란 민재 타이니까요. 저 계란 때 밥 드시고 계란 제가 하고 있을게요. 해드릴게요. 저거 참 먹을 거야. 이거 너희들 다 먹을 거잖아요. 저거 참 먹을 거예요 이거. 아 있잖아 대한은 전어를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 따로 놀죠. 아 오케이 집중해 줍시다 재한이한테. 아 좋아 아니요 한편에 넣어. 한편에는 이미 그게 자야 이제. 아 여러분 가을 안부 잠시만. 가을 안부. 아. 가을의 전하는 안부. 가을. 가을. 이게 뭐예요? 왜 터뜨렸나요? 저는 완수 좋아해요. 이거 안부 좋아해요. 저는 몰라요. 여기 시작인데. 언제 집어넣는 거예요? 아직입니다 아직. 네. 예, 제가 딱보기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열정 중인 일본 미리 듣기 아닌가요? 사이다, 사이다 나왔어요. 사이다. 오, 오 민재 셰프. 밤고구마. 어, 좋아, 좋아, 좋아. 대게 노른자. 에이. 닭다리 맞아요. 닭다리 없는 가슴살 답답하고 hey! 목이 메이고 hey! 물 한 잔 없는 사하라 1분 남았네요. 와. 1분 뒤에 뒤집을 겁니다. 지금 빨개졌어요, 세훈님들. 자, 전화 위치를 바꿔줄게요. 냄새 진짜 좋아요. 오, 맛있는 냄새. 근데 민재 왜 계란 굽고 있어요? 네? 혼자 먹는데요. 오, 지금 2, 1, 3 이렇게 아. 팀이 나눠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민재가 저 계란팀. 전화팀, 계란팀. 어? 또 뭐, 뭐 딴 거 했어요? 어? 어? 왜요, 왜요, 왜요? 뭐야? 야, 어딨냐 진짜? 뭐, 뭐요? 오, 뭐,
뭐죠? 아니 내가 오늘 떡갈비를 해동시켜놨거든요. 네? 우리 전화에 소금간을 해야 돼요. 떡갈비 맞다. 소금간. 소금간을 안 했는데. 사람이 이래요. 소금간 해주세요. 꽃소금을 하면 될까요? 꽃소금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네, 소금 제한소리 지워주지 마. 꽃소금을 하면. 네? 소금 제한소리 지워주지 마요. 왜 그러죠? 아니, 싸게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자, 뭐, 다 주세요. 야, 너무 많아. 야, 예술적이네요. 이거 좀 바로. 근데 생선은 원래 이렇게 잘 드시는 거예요? 생선이요? 이게 아닌가요? 이게 피부가 얇아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히 다뤄주세요. 피부요? 아, 네네. 피부요? 생선 피부요? 그럼 뭐라고 하죠? 가죽살. 생선 비늘? 비늘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피부 맞아요. 제가 이거 가을 한부 익혀왔어요. 이게 뭐예요? 아 죄송해요. 아 뜨거. 불러드릴게요. 금방 들은 거. 계란은 중불에 익혀야 됩니다. 중불.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 이거 맞나요? 맞아요. 알죠? 잘 몰라요. 오세요. 거기 그냥 가요. 오세요. 저 몰라요. 제가 진짜 몰라가지고. 아저 이거 뭐예요? 안돼. 원래 모르는 게 재밌어요. 아 맞아요? 빨리 하자. 잘 모르겠어요. 자 불러봐요. 그렇죠. 네. 근데 슬슬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부수면 안 돼요. 그리워져. 잠깐만 왜 그렇게 말하는 게 헷갈리는 작품은 뭐였지? 미치도록 사랑한 그 그리워. 뭐였죠? 네 맞아요. 왜 헷갈리죠? 보컬들은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우리? 네. 소리가 되셨어요. 아 이거군요. 안 돼요. 아 아예 다르게 불렀네. 날씨를 바꿔줄게요. 그때 그 시절의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말을 안 했더니 니가 전화가 맛있는 냄새가. 우리 팬분들께서 하트 공략을 하나만 걸어달라고 하세요. 하트 공략. 아 좋아요. 하트 공략. 근데 지금 얼마죠? 30만이 넘었거든요. 네. 일단 뭐 어떻게 할까요? 1000만. 1000만? 1000만을 너무 넘고 500. 아니 100만. 100만. 100만? 아니 지금 30만이니까 50만에 하나 걸고. 100만이 하나. 100만. 오. 큰일 났다. 맞아요. 100만 걸어야겠어요. 100만을 걸면은 저희가 뭘 큰 걸 얘기하세요. 50만? 아 진짜 제발. 아 너무 힘들다. 아! 아니야 이거 3초만에 죽으면 어딨어요? 3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 3초 아세요? 네? 아 그래도 이거 떨어진 거 같아서 내가 먹었으니까 이쁘게 하나 꺼줘. 아니 걔네 내가 꺼줘. 지금 굉장히 제 걸 손대지면 돼요. 떨어진 거니까 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후라이팬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팬분들이? 왜요? 후라이팬 문동규라고 자꾸 소중하다고. 아하 진짜 작아. 오오 늘었어요 늘었어. 인생 이런 건 신기하단 말이야. 자 이제 우리 생물을 꺼내볼까요? 네 한번 꺼내봅시다. 그래요? 아, 여기. 아직 안 익었어요. 네? 더 해요 더. 껍질이 벗겨.
풀렸어요 이미. 아 그런 네. 거예요? 네. 아 손으로 하지 마세요. 껍질이. 이거. 제가 일정의 건강을 위해 떨어진 건 빼도록 할게요. 안 돼요. 일단 한번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가 먹어봅니다. 한번 뜨거워서 참고. 오 뜨거운데? 오 익었네. 어? 굉장히. 굉장히 익었네. 우와. 야, 껍질 안 떼야 돼. 껍질 안 떼봐요. 굉장히 익었네. 안 까줄 거예요. 이걸 건질까요? 위치 체인지. 네, 이걸 건져 40도 올립시다. 어머! 나이스. 잡았어요. 역시. 순발류. 순발류. 순발랑. 순발랑? 전화가 생각보다 안 익어요. 한번 까봅시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근데 지금 몇 시죠? 몇 시인지 아시나요, 다들? 지금 서울시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여러분. 아, 지금 8시 35분인데 다들 식사하셨나요? 저희랑 같이 전어 한 입. 먹방 하죠, 먹방. 갈 한 입. 서울시 여러분 아마 믿죠. 어, 아, 종잔 씨가 네. 하나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어, 에? 에? 노동욱님 연기 보여달래. 아! 콜. 자, 이거 물고 앞에 나와주세요. 아, 맞죠. 여기서 그 자리에서 오늘 봤는데 뭐였죠? 뭐? 3, 2, 1, 야! 보이세요? 아, 랩으로. 어, 그 랩 부분을. 5, 6, 7, 누가 지껄이야? 내가 랩하는 게 불만인 사람 없잖아. 우리 동백꽃 is working all day. 더 노력하자, 동백꽃.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제 열어. 맛있지? 아, 근데. 제가 잘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자신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깠는데 남은 게 바닥에 떨어진 껍질 좀 주세요. 호랑이 초장 찍은 거 맛있지 않아? 초장 있나요? 어 뜨거워. 이게 사람이 맞나요? 우와, 산 거 아니에요, 정도면? 전어가, 여러분, 이거 근데 먹었대요? 보통 생선은 되게 되게 노릇노릇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노릇노릇해지는데 이게 되게 까맣죠? 제가 해보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짠! 그래서 피가 여기 두 번째 대화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도 따라 같이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피가 남아있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혹시 불이 쎄서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불 꺼볼까요? 약간 이거 모든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마법의 프라이팬. 네, 다 할 수 있어요. 돈가스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이따 여기다 라면 끓여주시면 될까요? 아, 라면을 끓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진짜요? 안 끓여보셨어요? 아, 대화와 네. 전어가 네, 전어가 이렇게. 제가 되었다고. 그렇죠. 근데 원래 전어가 안쪽 이렇게 까매. 그러니까 여기 뭐 이게 약간 피. 불을 좀 약하게 하세요. 불 몇 단으로 해줬어요? 1단이요. 아, 1단. 금방 줄여. 그러면 일단, 아. 그러면 일단 이거를 뒤집어. 근데 그러면 근데 형은 태권도 4단? 네. 아, 그렇단 말이지. 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면 무슨 이제 추석이에요, 그죠? 인터 대명절 추석인데 혹시 여러분은 뭐 집에 가시나요? 시골 가시나요? 시골 고향 가세요.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딱? 다섯 개지? 네? 네? 빨리 이거? 아니 이거 형 우리 구워주는 건가? 아와 아, 맞네 형이 안 먹고 우리를 해주는 거네. 감동이다 진짜. 아니, 참니다 네, 참니다. 확인 이건 아니었나. 아까 분명 내 새우가 어디로 갔지? 깐 새우가? 저희는 자주 뒤집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아 생선이 약한 불에서 조금 바꿔봐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요. 네. 뚜껑이 없어요. 저희 스펙트럼 누가? 멤버들은 다들 추석 때 뚜껑 좀 빌릴게요. 무엇을 하시나요? 저희 아마 추석 때 글쎄요 어떤 걸 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네. 네. 저희가 뭐 하루 전에 항상 뭘 하려고 나오는 네. 타입이기 때문에 아직은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딱히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아무 말이 없으시면 뭔가를 하고 연습해야겠죠? 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니만큼 다들 가족분들과 다 함께 모여서 맞아.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이사님 보고 계시죠? 저희도 추석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추석을 집에 갈 수 있다면 저 부산 가고 싶어. 엄마 가고 싶어요. 엄마! 추석 때 집 가요. 아 진짜? 제안? 아 진짜입니까? 몰라요. 재현이가 약간 기대를 한게 많겠죠, 항상. 원래 스포 요정 민재님 아니었나요? 아, 저 지금 담아할까요, 그냥? 담아할 수 있어요. 스포 해드릴까요? 다 말해. 아, 죄송합니다. 다 말해봐. 다 말해. 다 말하라고. 아, 네. 네, 다 말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제 점점 아우라가. 어, 죄송합니다. 어, 잘했다, 내 거. 갈라볼까요, 반을? 일단 내 거라니요. 하나만 형이 독이 있나? 아, 안돼 안돼 형. 아, 진짜 손 대면 안돼. 안돼 안돼 절대 안돼. 내 거. 손 댔다. 손 댄 건 뭐가 이게? 안돼 안돼. 맛있어. 맛있다 민재야. 오 잘했네. 진짜 맛있다. 민재가 떡갈비 진짜 잘 구워요. 뭔가. 평가 여기 떡갈비로. 네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이 이, 먹었으면 다 좋아요. 근데 더 이상 마시면 안 돼요. 맛있네. 장례 다 같이 먹어요. 우리 뭐 먹었죠? 아까 저녁을 먹었나요 우리가? 아 저녁을 요새 안 먹었어요. 응 안 먹었어. 전어랑 이거 대하랑 안 먹으려고. 아 저녁 때문에 전어를. 오 뭔가 맛있어 보여. 전어 태닝했어요. 전어 때문에 전어를 안 먹었죠. 전어가 태닝했어요. 전어가 원래 이런 색깔이 아닌데. 밍밍밍달. 근데 네. 오늘 내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리에. 왜요 왜요? 근데 너 그냥 다 놀리고 싶고 놀고 싶어요. 다 놀리는 역할 하세요 오늘. 좋아요. 좀 근데 비싸, 이거 비싼 맞잖아요. 생선 언제까지 할 거예요? 몰라요. 이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아, 먹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거 좀 먹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좀 식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바다 냄새가 나요. 왜 그러지? 바다 냄새가 약간 바다 냄새? 바다 이거 바다? 뭘 바다? 이거 어? 이거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전어는 가시랑 뼈채 어, 먹어도 됩니다. 그래요? 네 전어는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가시가 연해서. 아 맞다 우리 이거 할 때 이거 그냥 이거세요? 어 맞네 안 했구나. 어 안 했어? 아 그래요? 아 저 네, 핫지 공략을 아직 안 했어요. 아 우리 지금 정신없었죠? 저희가 네. 핫지가 지금 40만 개가 다 돼가요. 그러면 우리 50만 개로 할까요? 네 50만 개로. 50만 개 하면 저희가 안 해도 아니거든요. 안 해? 아 그래요? 재한이가 네? 재한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애교를 에이, 카메라 앞에서 애교 이제 그만해요. 아 애교 그만. 그러면 생선 댄스. 아 여러분들이 아, 추천! 아 추천! 동기 형이 그림 그려주는 거 어때요? 어! 그림 그려주는 거? 아, 네. 아 동기 형이 팬분들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캘러그래피를 하거나. 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 추석 맞아. 추석 때 잘 보내시라고 그런 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바로 할 거예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나중에 해서 인증을 하실 거예요? 아 저희 이거 어때요? 좋은데? 뭐요? 공략을 두 번을 걸어요. 네. 네. 50만과 100만. 네. 그래서 100만을 걸면은 나중에 공략을 시키는 거예요. 아, 네, 좋아요. 5만원 보면 나중에 그냥 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없어. 고마워. 그러면 되니까. 아, 저희 그러면 그거 할까요? 5만이 넘어가면 공략은 저희가 걸그룹 댄스 커버를 해볼까요, 한번? 어, 진짜요? 했는데. 네, 진짜. 어, 어때요? 어, 좋아요. 어때요? 100만이 넘으면 어, 좋아요. 아, 그러면 좀 세니까 150만 갑시다. 어때요? 헐. 150만. 150만으로 가면 한때 150만 개 되면 저희가 다 같이 진짜 이제 걸그룹 선배님들의 곡을 네. 제가 한번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아. 진지하게. 네. 어, 진짜 진지하게 여자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50만 뭐죠? 150만? 150만 너무 50만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50만을 걸고 오? 150만을 한번 더 거는 거지. 100만은 뭐예요? 없어요. 아, 100만은 그러면 없어요? 50만에는 제가 추석 달빛이라고 캘리그라피를 써서 팬카페에 게시하는 걸로 오~ 네, 팬카페에 게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네, 저희 방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속보입니다. 이사님께서 민재 전어 두 마리와 민재가 직접 전어 두 마리와 새우 아 전어 두 마리? 오! 전어 두 마리와 새우 두 마리를 우와. 직접 까먹으면 추석 휴가를 주신다고 명령했습니다. 형 부탁해. 부탁해. 바로 세팅 들어갑니다. 근데 아 제가 새우를 왜 못 가는지 아시냐면 아니 못 가면요 새우가 자리를 시끄러워 변명하지 마. 아니 사회는 생물 지금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뜯어요? 아 그럼 나 뭐야 지금 내가 뜯고 있는? 형 아까 전어님한테 칼집 냈지. 아 네 그랬는데도 전어 레어 좋아하세요? 웰던 좋아하세요? 저 아 이미 웰던 아닌가요? 베리 웰던입니다 지금. 저 너무 더워요. 이거를 이 두 마리 두 마리와 여기다 넣어요. 네. 이 두 마리와. 근데 솔직히 두 마리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전어. 아니에요. 네. 아 전어 두 마리. 전어 얼마 안 돼요. 이제 네 제가 꼽을게요. 아 좋아요. 전어를 다 된 거겠죠? 네. 전어. 잘 모르겠어요. 전 뭐지? 제가 소금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니 타월이 그 뭐지? 아 그지? 여기 한번 닦고 어 은준이 작가네. 나도 한번 까볼게. 이제서야? 민지형 빨리 까. 네? 빨리 까봐. 아 우선 아 근데 진짜로 맞냐? 어 징그럽잖아. 아 빨리 까봐. 형을 위한 두 마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형 이번 일을 계기로 트라우마를 없애. 오! 야 다른 거 줘. 제가 얼굴 없어. 어. 야 이 가져. 어. 머리를 떼줄까요? 어. 아 근데 이미 깠는데 나. 떼줘 이거. 네. 머리 떼주는 건 허용이 될까요? 네. 전화가 원래 이런 맛이에요? 와 근데 우리 이렇게 바로 다 먹는 겁니까? 네 안 그러면 못 먹어요. 좋네. 저 일단 제가 새우를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오 깐다 깐다 깐다. 아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어 전어가 원래 이런 맛이에요? 아니 전어가 입에서 녹아요. 그래요? 네.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민재님 전어 드셔보셨습니까? 잠시만요 깔게요. 아, 좋아 잘하고 있어. 떡갈비 진짜 맛있다. 까서 형 입에 먹는 거야. 두 마리만 그렇게 하면 돼요. 형. 이거 뚜껑을 어떻게 닫지? 오, 뚜껑을 소장 없이 먹어도 맛있다. 간이 돼 있어요. 이미. 네. 못 본 사람 달고. 손에 기름 좋아. 아, 너 뭐 이제 찍지 마세요. 은준이가 재한이 형한테 새우 줄라 그랬는데 제가 먹었어요. 재한 형이 안 보길래 기분 상해서 승현 형이 오길래 썼어요. 네, 갔습니다. 오, 좋아. 지금 저는 오, 좋아. 하나 성공. 살리기 위해. 네. 아, 전어 살리러 갑니까? 네. 다 먹으세요. 고마. 목말라. 아, 잠깐만 다 먹어요. 바닥이 기름도 섬인데요. 네? 아, 내 속까지 먹으면 안 돼. 오케이. 사람이 손이 짜네요. 어, 뭐야 또? 대화가 짠 거예요. 형 이거 빨리. 여러분, 저희 휴가를 이제 휴가 갑니다. 전어 아직 안 먹었잖아. 저희가 원래 한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전어를 더 구울게요. 오케이. 전어? 네, 대화도 많이 남았어? 어, 그러네요. 아직 한 팩이 남았네. 여러분. 오, 전어를 갔어, 살릴 수 갔어, 있는. 추석! 이번 휴가! 두 마리째. 전어 갑니다. 이제 전어를 먹어야 돼요.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전어 두 마리 먹어야 돼요. 근데 전어가 전어는 손맛인 거 아니죠? 생각보다 되게 큰데 두 마리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한 마리? 있어도. 한 마리? 그만 봐주세요. 네. 네. 제가 허락할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역시 김재영. 어? 뒤에 뭐 떨어졌지? 어? 다시 10분만 떨어졌어요. 딱인데요? 50만 더 내보내요. 행사 이제 제대로 안 눌러 다시 하트? 저도 제대로 했어요. 아, 교착 없어요. 모든 말 잃어도 버릴 수 없어. 어? 우와 너무 먹고 우와 너무 재한이 형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재한이 형 못한 거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하가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손으로 왜 나 손으로 먹어요? 어? 근데 맛은 있죠. 저 셀프케 말이죠. 되게 연하, 우와, 되게 연하고 되게 맛있다. 엄청 고소하네. 아, 진짜? 저희가 근데 치마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앞치마를 정한 기준이 뭐죠?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남는 거. 맞아요. 그냥 남는 거 다 찍은 것 같은데. 상큼 발랄해서 제가 이런. 아니 근데 그 앞치마는 하나도 안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셰프 형이에요, 셰프 형. 이건 어? 진짜 여기서 뭘 하든 이런 걸 할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 먹었어. 아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콜라 먹을래요, 저? 이게 튈 것 같으면 점프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저가 되게 유치원 선생님 같지 않나요? 아, 오늘 되게 횟집에서 일할 것 같아요. 아, 나 되게 소아과 의사 선생님 같은데? 전 뭐 같아요? 감기예요. 어, 아파요. 어, 되게 셰프 같지 않아요? 형, 오늘 되게 나무? 제가 나뭇잎이랑 나무줄 제가 이제 조PD입니다. 조 감독님, 이 밝은 데로 조금 오세요. 오, 네. 다 하신 분들은 진짜 생성분이 뒤로 뒤로. 얘가 밝으니까 앞에가 좀 어둡거든요. 형들 일로 와요. 오, 잘 보이나요? 오, 약간 컨셉 잡고 계신데요. 오, 오, 맛있으신가요? 네. 근데 지금 뭘 먹고 계시죠? 저 전어요. 전어 맞나요? 네. 아, 보세요. 아. 떡갈비, 떡갈비잖아요. 전어요, 전어. 아 진짜요? 어, 민지 형. 네. 전어 드셨어요? 전어요? 네. 전어 아직 안 먹었죠? 네,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좀 이따 먹을게요. 지금 먹는 거 내일 이따 셀프캠으로 찍을 거예요. 아, 네, 알겠어요. 네, 떡갈비 한 개만 먹어야지. 승현이 빠바. 아, 잠깐만. 아, 또 떡갈비가 없어졌어. 또. 맨날. 오, 뭔가 하나도 먹어. 아, 그거. 각큐멍하게 맛있게요. 아, 이거 셀프캠이었어요? 네. 원래? 아까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맛있어. 아, 이게 뜨거워서 입을 벌리려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떡갈비 맛있어요? 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오늘 가을 제철 음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들 떡갈비를 먹고 있네요. 떡갈비도 가을 제철일지 누가 알아요? 맞아요. 그런가요? 어? 근데 새우 한 거 다 어디 갔어요? 다 먹었죠. 어? 저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요? 저도요. 어? 아까 두 번씩 먹은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저 한 번 재밌으신가요? 한 번 먹었거든. 떡갈비 오랜만에 먹고 좋지요. 제 거 다 뺏어 먹었잖아요. 아까 승현이 너한테 가려는 거 승현이 뺏어 먹었잖아. 안 뺏어 먹었어요? 하나 뺏어 먹었고 하나는 입으로 강제로 들어왔어요. 안경잡이 두 명. 두 번인 거지 뭐 한 번이야. 안경잡이 두 명. 안경. 난 안경 쓰지 않아. 난 안경 쓰면은 너무 모범생 같이 생겨갖고. 써보실래요? 네? 한번 써볼래요. 한번 써볼게요. 네. 전부채. 아 너무 안 어울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 잘 어울리는데요? 이뻐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안 어울리는데? 합니다, 합니다. 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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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민준이가 진짜 잘 어울리네. 안경이요? 네, 동기 형. 네. 오늘 음식 잘 만드셨나요? 오늘 음식 대화는 진짜 성공적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전화 성공적. 얼마 안 남았어요. 대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동기 형은 음식을 참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형들이 한 말이 많았어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형 아니 접시 안 하세요. 저랑 같이 얘기 놀아요. 진재님 할 건 네. 확실히 합시다. 전어 먹으러 갑시다. 아 전어 먹어야 돼. 지금 이 친구가 정말로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꼬투리를 잡을 수 없도록 제가 방금 나 웃겨 죽겠어. 괜찮아. 아, 저 뼈. 아, 이거 먹어도 돼요. 전어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뼈 있어. 목 막혀요. 아니야, 안 그럼 내가 살짝씩 좀 빼 줄게. 네. 전어는 뼈랑 가시째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가시가 연하거든요. 제가 한번 가시를 먹어 볼게요. 진짜 연해요. 네. 안 질려요. 자, 저 전을 먹겠습니다. 머리카락 씹는 느낌이야. 맛있어요? 맛있죠? 생선 거 있어요. 생선 좋아하죠? 생선 좋아해요.
근데 뼈 있으면 힘들어요. 이렇게 집게를 써요. 집게를 계속. 아, 네. 저 머리카락 씹는 것 같지 않아요? 한 것 같은데. 뼈만 먹어볼래요? 그런 느낌 더 이상하죠. 아니, 제가 방금 뼈를 빼서 먹어봤는데 가시를 좀 약간 머리카락 씹는 느낌이어서. 근데 그 이면수 아, 그 뼈를 되게 두껍잖아요. 네. 그거를 과자처럼 튀겨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그 뭔지 알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 근데 안 먹어봤어요. 왜냐 상식이 벗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먹어봅시다. 네, 다들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다 뭐 하는지. 정말 애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저 저번에 너네 VF 할 때 아 애들 VF 할 때 이거 올리는 거 깜짝 놀랐어. 실장님이 민재야 배고파 이러시는데. 어 실장님이요? 어 빨리 갖다 드려. 실장님. 실장님 어 문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실장님. 혹시 먹을래요? 저희가 아까 했던 곳을. 아파. 실장님 빨리 와요. 같이 먹읍시다. 저 뒤에 세워주세요. 소금을 좀 부어야 되는데. 실장님 빨리 식사 드세요. 식사. 근데 이게 밥이 있어야 식사 같은 느낌일 텐데 지금 새우밖에 없어서 괜찮을지? 새우 이제 그만 먹고 나중에 한 번에 어. 이제 전어 예쁘게 구워서 여기다 어? 놓고 더 뒤에 가야 될걸요? 오세요. 오, 형 이제 터득했네요 뭔가.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새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잘 익더라고. 그거 왜 불을 안 껐죠? 근데 이거 뒤집었나요? 네. 오. 근데 시장님 계란 드시죠? 그 저희가 전어를 올리브유에 구웠거든요. 오. 혹시 그래서 까매진 건가요? 아 그렇네. 아, 올리브유 카놀라유. 카놀라유. 아 카놀라유. 아 왜냐면 저희가 모든 요리에 사용하는 어우 난 놀라유. 아 놀랬네. 아 놀라유. 놀랐어요? 에 놀랐어요. 맛있게 먹고 있네 아주. 차가 놀래면 뭐게? 아 놀라유. 이거 되게 뜨겁다. 고리를 네. 생으로 먹으면? 네? 고리를 생으로 먹으면? 회오리. 그렇지. 오. 재미없죠. 50만이요? 응? 50만이 넘었어요. 어? 그러네요. 51만이에요 지금. 동기 형 일하러 갑시다. 네, 제가 여러분 예쁘게 써서 아예 카페에 올리기로 했어요. 지금 바로 올리기로 예쁘게 캘리그라피를 써가지고요.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추석 조심히 잘 재밌게 보내시고 오시라고 그 하나 올려드릴게요. 50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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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어쨌든 나? 네. 모두 다들 진짜 다음 주가 추석인데 추석 전에 저희끼리 또 음식을 하고 이렇게 가을에 맞는 음식을 해서 좋네요. 뭔가 지금 가을 바람을 좀 쐬고 싶어요. 가을 바람이요? 네. 또 깜빡했어요. 지금 조금 덥거든요. 아 비린 바람이잖아요. 아 비린. 어? 오. 셰프. 어, 야 이거 안 껐어 이거? 금방 껐어요. 아 내가 안 껐다 한 거야. 네네. 아우. 이거 프라이팬 탈 뻔했잖아요. 죄송해요. 팬분들께서 저는 노동하고 형은 노동 해달래. 전어 네 마리 다 먹었어요. 이거 빨리 눌러. 금방 릴런이가 제 입에 전어를 넣어줬는데 가시가 너무 많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거랑 키고 있었네. 아, 내 뿌리 잡고 내려가. 잘 가자. 그거 결 이거 안 되냐? 그 쭉쭉 그거? 아 결론 씌는 그게 안 돼요. 아. 맞아.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어 이 버리는 음식들은 여기다 놓지 말고 정리를 해서 저 전화 주세요. 재한이요 접시 필요해요? 네. 팀 내에서 하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이거 노동이요. 아, 나 사랑 이런 걸 담당하고 있다는 줄 알았네. 저는 V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많이 보이시죠? 믿거든. 키친 타월 한 장만요. 여기 있네요. 네? 한 장. 네, 한 장. 다섯 장이요. 다섯 장이요? 네. 진짜 갤럭시는 감사합니다. 이게 띠공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쉬워. 일일이 손으로 눌러야 돼. 아까 전에. 아, 네. 잠시만요. 제가 드릴게요. 재한이가 저거 마실 거 다 돼야 좀 마실 거 드려야죠. 물 드릴게요. 열심히 마실 게 없네. 은진이 핑크 앞치마 제가 줬어요. 그거 입어. 이거 동규 형 핑이에요. 됐다. 동규 형이 오자마자 이거 네 거야 하면서 줬어요. 여기야. 이 실내화도요. 이 실내화. 색깔만 다르면 커플 실내화. 근데 오! 자, 확실히 해야 돼요. 네? 범어 두 마리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범어 그냥 한입만 먹었잖아요. 네. 이거를 두 개 다 먹기 힘들죠. 네. 그래서 재한이가 한 마리도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한 마리 다 먹었나요? 아니, 지금 이제 이거 두고 먹으려고요. 제가 일단 한 입 먹었으니까 정확히 전원은 한 열이 한 열 번만 먹으면 될 것 같거든요. 열 번? 네, 열 번. 오케이, 그럼 열 번 먹었어요? 아니, 지금 한 번 먹었으니까 아홉 번 남았어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 아홉 번 먹는 모습을 네. 끝날 때까지 꼭 보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 떨어진 거예요. 네, 저 빨리 꺼주세요.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마리를 어디 그릇에다 놓고 그 한 마리 다 먹었다는 걸 여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죠? 이사님께서? 네. 허락해 주실 거죠? 허락해 주시면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제가 두 마리 먹으면 고양이에요. 고양이. 고양? 고양이. 고양이? 네. 고양이 생선 잘 먹잖아요. 형 이미 고양이 같이 생겼어. 아. 모자 오늘 제가 골랐어요. 약간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선가 본 듯한 모자 아니에요? 어? 모자요. 이걸? 네. 어디서? 약간 파리에서 빵을 파는 가게 있잖아요. 아. 파리 빵 가게. 아. 파리 빵 가게. 아. 제가 그 파리 브레드의 열성적인 팬이어서 오늘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루. 네네네. 파리산 빵집. 감사합니다.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우리 이거 몇 번 주면 돼? 좀 더 기다리면 1년 300개씩을 이거만 쓰고 다닐게요. 색깔 알아요? 갑자기 어디가 오디오 바뀌네요. 그리고 뭐란 말이죠? 이제 마지막 대화를 끝났거든요. 저희도 마지막 대화 끝났어요. 국회 하나 끝나서 저희 대화팀은 저희도 끝나가요. 전화는 아직 너무 많이 나와요. 저희 아직 전화도 근데 이게 조금 이거보다는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끝내면 될 것 같아요. 하트 몇 개 눌렀어요? 저요? 네. 몇 개 눌렀을까요? 거의 한 10분째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형! 아, 전화 부시래요. 그거... 왜? 몰라요. 제 하나 전화 부셔 이러는데요. 아까... 아, 그건 프라이팬을 부시는 거잖아. 주문이... 오오오오! 오, 오, 맛있겠다. 오. 오, 맛있겠다. 오. 안 뒤집어줄게요. 그리고 오, 잘했네요. 아, 얘 뚜껑이 있어야 된다. 그 아까부터 자꾸 아까부터 지금 봤는데 답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 팬덤명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팬덤명 후보를 되게 신중하게 되게 정하려고 노력하느라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금방 이쁜 팬덤명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네. 혹시 그 좋은 후보들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보고 멤버 픽으로 네, 갔다가 멤버 픽으로 번득하면 이제 멤버 찬스 뭐라 해야죠? 아, 근데 공무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 공무원 기간이 있었구나. 네, 우리도 소중한 한 표 득표하겠습니다. 저희 대한 전으로 이행시 해볼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저 이행시 좋아요. 재현이 형 그럼 바로 전. 저는요 전 말이에요.
어구였어요. 근데 이름 좋아요. 진짜요? 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대할래요. 네. 대할래요. 네. 대, 동규 형. 대. 대박. 하. 하, 미쳤다. 어, 어, 미치겠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저 대화 주세요. 네. 대단하다. 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생선, 구운 생선 다 먹을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먹지 않았어요. 고등어밖에 못 먹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민지형 생선 먹어요. 맞아요. 못 먹지 않아요. 안 먹는 생선? 거예요. 무슨 생선 제일 좋아해요? 저기 올려둬. 여기 다 입은. 야, 이거 됐고. 무슨 생선 제일 좋아해요? 고등어. 고등어. 네. 저는 다시 갑니다. 등파란게요? 가서 빵. 가시 간다고? 이쯤 되면 식용유가 증발했을 것 같아요. 네네. 몇 번이야 지금? 6번. 오케이. 얍삽이지. 자, 댓글에 3천 분께서 7번. 카멜라유 어디 갔어? 8번. 카멜라유. 9번. 애기야? 한 번. 네, 한 번 진짜. 기사님, 저희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딨다. 우와. 기사님, 저희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근데 이거 진짜 까지 먹었지, 이거? 먹어도 돼. 오. 근데 거의 한 마리가 차가워. 다 먹었어. 야, 잘했어. 그거 우리에겐 휴가가 있는 건가? 네, 있습니다. 아, 뭔가 실감이 나지 않아? 누가 있대요. 감사합니다. 있는 거지? 이거 두 개는 아까 먹었어요. 네. 괜찮아요? 성공. 성공했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추석 때 할 일이 생겼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할 일이. 후! 민재야 고마워. 고마워 형. 얘들아, 난 너희를 위해서 잘 쉬었으면 좋겠어. 너도 쉬다 가야지. 형도 쉬어야죠. 뭐 먹고 싶어요? 저요? 네. 오케이, 딸기 주세요. 딸기 주세요. 헐. 네. 오케이. 그럼 나 딸기 주세요. 네? 회사 줄까요? 좋아요. 사주세요. 야, 은주야, 저 회사 좀 됐어요. 같이 가요. 해요? 네. 해 안 먹잖아요. 이미 안 사 사준대 사준다는 거. 아니 회사를 어떻게 줘? 아, 회사 네. 준대? 응, 회사 준대. 그거 몰라요? 그 두 개의 의미? 회사 줬어. 아, 무슨 회사? 좋아. 여기까지. 아. 쉽게? 은준이가 회사 주는 걸로. 쉽게? 뭘 시키게? 아니, 쉽게. 아, 쉽게? 지금 시계 있어? 제가 거의 다 해봐요. 몇 시야? 9시 12분입니다. 딸기 주스 125개. 잠깐만요. 네. 저희 시간이 없는데 전화 금방 올렸단 말이에요. 나 좀 이따가 쉴게. 다 하고. 알겠어. 언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첫 번째 전화랑 솔직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보다 좀 아까보다는 예뻐요. 여기 노란빛 진짜 맛있어. 자,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한번 비춰주세요. 오. 새우랑 놓으니까 뭔가 있어 보여.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예쁘죠. 나 근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예쁘다. 그렇죠. 아, 예쁘게 나와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거 근데 오, 대박. 여기다가 얼굴 놓으면 얼굴도 예뻐질 것 같은데? 성공 있지? 네. 아, 이렇게 좋아할 것 같으면 진작에 좀 이런 거 좀 많이 해먹고 그랬어요. 우와. 저희 많이 해먹잖아요.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네. 아, 이쁘. 아, 맛있겠다. 맛있게 보이네. 우와. 저도 모형 같다고요? 덜 까맣다고. 덜 까맣다고요? 네. 제가 해서 그래요. 제가 해서 그래요. 예쁘네. 와. 근데 이 방향은 뭔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근데 저희 이 달라짐까지 너무 이쁘고 맛있어 보여. 저희 이거 다 들고 다 같이 서서 이제 인증 이렇게 뭐 그냥 캡처. 아, 이거 좀만 하면 끝나요. 이거 네, 해놓은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걸로. 자기가 한 것처럼. 자, 우리는 전화. 네. 아, 형 뭐였죠? 형 계란 어디 갔어? 네. 계란 저기 떨어진 거 아까. 아, 저 여기 있어요. 살짝 이렇게 보이네. 이거 찍어볼까요?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물고기. 하나, 둘, 셋. 새우.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만. 우리 전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세우랑 전화 다시 한번. 자, 맛있겠죠? 아, 예쁘게. 여기 있다. 아, 여기. 이뻐.
오, 진짜 이쁘네요. 안경 쓰고 왔어요. 다들 캡처는 잘 하셨나요? 아! 홈쇼핑 갑시다. 어? 어? 쇼 호스트 분 어? 누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네. 자, 다 같이 조피디 가면 조피디, 조피디. 자, 들어주시죠, 들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여러분. 어. 가을철이죠? 이렇게 김이 나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 통통한 전원과 함께 대하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꽃소금 한 번 넣어주면 네. 칠리새우, 칠리새우 아주 멋있어. 뜨까니 아, 여기 팔 기울여서 안 돼요. 잠시만 조금만 보여주세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네. 그 가을제철이라는 대하와 전어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 아, 그 거기서 물어보는 건가요? 네. 이 사진 두상이 325,000원. 칼부 안 되고요. 그래도 그냥 일시불입니다. 네, 이 케첩은 덤으로 드립니다. 오, 아, 좋네요. 여기 네. 있는 모든 게 구성품이고요. 그리고 놀랐어유도 드립니다. 놀랐어유. 그러면 혹시 배달은 이제 언제쯤 걸리 얼마 걸리나요? 배달은 저희가 직접 가기 때문에 네네. 네, 저희가 전화를 걸려요. 드리고 네. 네, 지금 들어주십니다.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매진 입맛도 있고요, 여러분. 네, 이 전어를 네. 맛있는 전어니까요. 한 마리당 9만 원씩 해서 33만 원이요, 여러분. 아, 네. 아, 한 마리당 9만 원이요? 대하 네. 마리당 8만 원. 이거로 뭐냐면 이제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오는 그런 전화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들어왔죠? 그럼요, 누가 들어왔나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야, 며느리 일로 와봐라.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 어땠어? 뭐라고요? 어, 이 친구 머리가 굉장히 작네요. 아, 그럼요, 근데. 좋아요. 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홈쇼핑에 대한. 이 와중에 제가 댓글을 봤는데요. 네. 이사님이 휴가를 허락하셨답니다. 와! 와! 김재님 일로 오세요. 네. 휴가 품절. 오, 맛있겠다. 저 되게 모범생 같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써볼까요? 맛있겠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끝나고 먹방. 먹방. 먹방 보네. 네. 덥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정말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이요? 잠시만 전화팀, 계란팀? 아, 네. 전화팀. 아, 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이제 전 계란팀이라서 홀로 있겠습니다. 아, 오케이.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주십니다. 이렇게. 네,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정말 수고했고요. 정말 다음 주는 추석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추석인데 진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즐거운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귀향길 안전운전 꼭 주의해주세요. 아, 그리고 보름달이 크게 뜬다고 하니까요. 이러고 싶으신 소원이 있으시면 꼭 드세요. 네, 네, 그리고 가을바람이 선선해졌으니 무더운 여름도 지났고 네. 그러니까 적응해서 몸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음주운전, 졸음운전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신 것도 좋지만 배탈 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간격은 데자뷰를 데자뷰입니다. 야, 나도 근데 뭔가 아픈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즐거운 전통놀이 즐기시고 오세요. 네. 모르겠다. 자,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안녕하세요. 그냥 즐거운 이제 한강에 이동사만 오케이. 아, 근데 마무리. 잠깐만요. 이거 하고 끝나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잠깐만. 네. 그럼 마지막 댓글 한번. 아, 네. 네. 방금 누구 얼마나 급했으면 음이탈이 네. 캠페인이야. 공익광고냐고. 공익광고. 어, 여러분 70만 하트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70만 하트 감사합니다. 멘트 이거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니, 뭔가 네. 스쳐 갔어요. 아, 네. 나실 거예요, 나중에. 나는 마지막 멘트를 은주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나 한 마디만 더 하고 싶어. 네. 그 추석 때. 이제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아.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보면서 힘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가을남자 스펙트럼의 향기 다들 잘 맞으셨나요? 네, 은지가 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아, 됐고 여러분 풍성한 한